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내가 날아든다 온갖 잡새가 날아든다. 아니 지키루스 웬 새타령. 새가 날아든다 철새 철원에 날아든다. 아하 오늘은 철원이로구나. 얼쑤 새가 날아든다. 어디가 맛있는 집인지 아직 못 찾았는데. 뭐가 걱정이야? 기다려봐. 철새들아, 배고픈 우리를 맛집으로 안내해주지 않으렴. 뭐? 따라오라고. 음식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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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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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다고요. 이름이 두루미야? 예, 울음소리가 뚜르르르 뚜르르르 하고 울어서 두루미래요. 자, 들어보세요. 오, 그렇다면 오, 까불야 두루미 뚜르르르 뚜르르르 어때? 똑같지? 제가 더 똑같거든요. 지키리우스 두루미 둘, 너무 조용히 할 순 없어. 두루미님, 죄송합니다. 따라 따라 차원이 맛있지 따라 따라
함께 떠나볼까요? 철원은 북한과 인접해 있으며 평야가 넓어 많은 쌀이 생산되는 지역이에요. 기러기는 대표적인 겨울철새예요. 두루미는 뚜루루 하고 울어 두루미래요. 한자로 학이라고 해요. 독수리는 커다란 날개,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를 가진 용맹한 새랍니다. 청둥오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겨울철새로 바닷가나 호수, 연못 등에 살아요. 철원쌀은 맑은 물과 기름진 흙 덕분에 특히 더 맛있어요. 철원 왕갈비는 고추냉이 뿌리를 이용한 갈비로 철원을 대표하는 음식이에요.